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향각지, 도하각지란 낱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향과 도하는 어떻게 좀 정해진 의미가 있는데, 각지가 어떤 낱말이 붙었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또 그렇게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요즘은 이제 점점 쓰지 않고 있는, 이제 없어지고 있는 한자 낱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한자를 배우시는 분들은 알아둬야 될 낱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경향각지의 향후회, 우리나라 이제 향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향각지에 있는 향후회, 또 경향각지, 여기에 각지와 여기에 각지가 같은 글자일 수도 있는데 다른 글자를 썼을 때 어떻게 의미가 바뀌느냐, 또는 경향각지의 신문들이라고 또 붙였을 때 어떻게 의미가 바뀌느냐, 그래서 그때 각지가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각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경향, 서울경입니다. 서울은 그렇죠. 서울경. 향은 시골이다. 네, 시골, 고향 할 때. 그러면 경향은 서울과 지방, 서울과 시골을 얘기하겠죠. 도시와 시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서울경이라는 것은 이런 걸 제가 옛날에 치면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큰 집을 얘기합니다. 큰 건물을 얘기한다. 이 2층으로 올리고 있는 큰 건물이다. 자, 그러므로 이 경에는 좀 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건물이, 큰 건물이 있는 데가 일반적으로 서울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골향은 어쨌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좀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게 고소할 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흰 쌀밥이 이렇게 있는 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이다. 그리고 왼쪽에 이런 부분, 왼쪽에, 오른쪽에 또 우부방이 있다.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는 보면 이제 그릇에 쌀밥이, 흰 밥이 이제 쌀밥이 있는 모양이다. 쌀밥에 냄새가 고소하다. 이렇게 되겠죠. 왼쪽, 오른쪽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모양이다. 그것은 어떤 고향 사람인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골 향을 뜻한다. 그리고 도하라고 할 때는 도읍 도자를 씁니다. 도읍, 도시. 그렇죠? 도읍은 옛날부터 서울을 얘기했습니다. 수도를 얘기했다. 여기는 이제 사람 자, 흔히 놈 자라고 하는 자자에 우부방이 붙습니다. 우부방은 지역을 뜻하는, 그런 고을을 뜻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고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외우기는 쉽다. 예. 자, 아래 하자는 어떤 기준선에 아래에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지사 문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하라는 것은 서울 내에 각 지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겠습니다. 경향이다. 이것은 서울과 시골.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향각지라고 하면 서울과 시골의 각 지역을 얘기합니다. 땅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과 시골의 각 지역. 경향에 널리 이름을 떨친다 하는 것은 서울이나 시골이나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일에 경향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동문에서 어떤 뭘 모금을 한다 이랬을 때 서울에 계시거나 또는 시골에 계시거나 각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이 많이 이렇게 찬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향각지라고 할 때는 이 땅지자로 쓰면 서울과 시골의 여러 지역을 얘기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각지를 쓴다. 종이지자를 쓴다. 각지, 땅지자가 아니고 이때는 각지라고 하면 각 신문을 얘기합니다. 각 신문, 신문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신문을 얘기한다. 그러면 경향각지로 가면 서울과 지방에 있는 여러 신문사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한자로 쓰면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굉장히 드뭅니다만 한자로 경향각지라 그런 낱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경향각지에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자로 쓰지 않으면 경향각지에서 땅지자로 일단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향각지라고 할 때는 땅지자를 쓰는 각 지역이란 의미로 널리 쓰인다. 한자를 쓰지 않으면 신문이라는 각지를 붙이면 이해가 좀안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 낱말을 알고 있으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한글로 쓰더라도 신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는 있겠죠. 경향이라고 하면 어떤
기울어진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으로 하면 어떤 경향이 있다 할 때는 이것과는 물론 다르겠죠.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이 있다 할 때는 하는 것과는 이제 한자를 알면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하. 도하는 서울 지방을 얘기한다. 서울을 얘기한다. 아, 그렇죠. 서울 안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보면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도하신문에 조용하의 자살은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것이 인터넷에 예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하신문이라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각 신문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방지는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어쨌든 도하신문이라는 말은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에 갱도에 갇혀 있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광부의 이야기를 도하 각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각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다. 자, 한자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하 각지 할 때 이 종이 짓자를 쓰면 도하 각 신문들이라는 의미로 많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좀 쓰임새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각지를 땅 짓자로 쓴다. 그렇죠? 땅 짓자를 써서 각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잘, 좀 어색합니다. 서울 각지. 물론 서울도 동으로 나눈다든지 구로 나누어서 보면 뭐 각 그 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그때 지는 땅 짓자를 잘 안 쓴다. 그래서 도하 각지라는 낱말이 나오면 거기가 신문을 뜻하는 종이 짓자를 쓰고 땅 짓자를 뜻하는 것은 경향 각지에서는 좀 쓰이는데 도하 각지에서는 땅 짓자를 쓰면 조금 어색하다. 그렇죠? 서울 지방 전체로 하나로 도하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하란 말이 또 이것도 혼동하기 쉬운 것도 있죠. 도하, 건널도자, 물하자. 그렇죠? 강이나 내를 건넌다. 예. 오늘 낙동강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해군들의 도하 훈련이 펼쳐졌다. 도하 작전. 그렇죠? 도하라 하면 또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카타르입니까? 거기에 서울 수도가 도하죠. 도하의 기적, 도하의 비극,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정말 참 경험했습니다. 그 월드컵에 나가는 아시아 예선전에서 일본이 못 나가고 우리가 나가게 됐다. 그래서 그때가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기적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도하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월드컵 시즌 오면 도하의 비극 또는 도하의 기적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막 이때도 도하라는 게 있다. 제가 도하라는 얘기를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각지에 땅지자를 쓰느냐 종이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물론 의미가 확실히 다르죠. 각 지방, 여러 곳, 각 처, 그렇죠? 각지를 돈다. 세계 각지를 여행한다 할 때는 물론 땅지자죠. 여기에 종이지자를 붙이면 각각의 신문이다. 여러 신문을 얘기한다. 각지에 보도되다는 것은 각각의 신문에,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향각지라고 하면 서울과 시골의 각 지역을 얘기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각 지역을 얘기한다. 근데 종이짓자를 쓰는 것은 쓸 수는 있는데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이걸 오해할 수 있고 해서 잘 쓰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예문이 나오기는 나온다. 한자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도하라고 할 때는 도하각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통한다. 도하의 서울의 각 신문들. 그렇지만 서울의 각 지역이라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을 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 각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것은 잘 쓰지 않는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경향 각지에서는 제가 땅지자를 넣었습니다. 도하 각지에서는 제가 종이 짓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